자, 오늘 마지막 수업이네요. 아, 141페이지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해가지고 남아있죠. 일단 무효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잡아보고 취소를 볼 거예요. 자, 142페이지 보시면 무효의 의의가 나옵니다. 자, 무효가 뭘까요?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적이죠, 기본적으로. 자, 생각을 해보죠. 자, 무효라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험주를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데 모든 책임은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무효여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책임도 없는 것이고 그 책임을 논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무권 대리니 표현 대리니 막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그 법률행위가 무엇을 해야지만요? 유효해야지만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무효라면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고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다면 이행할 필요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한 것이니까 그것을 받은 사람은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한 것이니까 수익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다만 예외가 있어요. 그 무효 원인이 반사회적인 경우는 다시 말하면 그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 급여인 경우에는 뭐할 필요 없습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효면? 근데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행을 받은 사람은 원인이 없는 거죠. 원인이 무효니까.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그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이라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면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교재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무효의 종류 해가지고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가 나와요. 142페이지죠? 자, 우리가 절대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무효라는 말이고, 상대적 무효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무효란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무효니까 모든 제3자에게도 무효인 것이고요. 따라서 절대적 무효는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 무효인 거죠. 이에 반해서 상대적 무효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는 에게만 무효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반대로 특정된 사람에게는 무효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특히 뭐냐면,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가 아닌 경우를 상대적 무효라고 하고요.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를 보호해주는 무효가 상대적 무효인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항상 원칙과 민법은 원칙과 예외를 항상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를 구별하셔야 함정이 안 빠지는데, 뭐가 원칙이냐?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따라서 무효는 원칙적으로 제3자가 선의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아요. 상대적 무효가 예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3자가 선의라는 이유로 제3자가 보호되는 것은 예외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외를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예외적 상대적 무효인 것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첫째, 기억나시나요?
진위 아닌 의사 표시, 비진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상대 종무입니다. 두 번째, 통정 허위 표시. 저저번 시간에 했죠. 통정 허위 표시도 무효인데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으니까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겁니다. 따라서 무효입니다. 취소는 아직 안 했어요. 무효의 경우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3자가 선의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고요. 다만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 보호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차단요, 엄폐요라는 개념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거 가지고 좀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진현이 의사표시. 자, 갑이요, 을에게 속으로는 증여할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내가 너한테 아파트 한 채 줄까라고 증여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알면서 얘기했어요. 거짓부렁이고 이거는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갑이 을에게 뭐까지 했어요? 이전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자, 원칙이 유효하죠? 유효하니까 요 증여 계약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한 것이니까 을은 원칙적으로 뭘 갖냐면 소유권을 갖습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갑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을이 갑의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요 증여 계약도 무효인 것이고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뭘 갖지 못합니까?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자,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만약에 을이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쉽게 말하면 을은 짓고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 없어요. 근데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진이 아닌 의사시 무효는 상대적 무효고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된다.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이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병이 정과 만나가지고 또다시 매매 계약을 하고 정이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때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누가 소유권을 갖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먼저 앞사람부터 보자고요. 만약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라고 문제가 물어본다면 을부터 봐야 돼요. 만약 을이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을을 기준으로 해서 법률관계가 차단이 돼요. 이거 우리가 차단요 또는 엄폐요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을이 소유권이 없어요. 알았거나 알 수도 있었다는 이유로. 그러면 병은 뭐여야지만요? 선이여야지만 소유권을 갖는 거죠. 왜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자,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병이 선이어서 뭘 갖고 있어요?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요 병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됩니까? 차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때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단유라는 것 때문에 먼저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앞 사람부터 보는 습관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나 예를 더 들어볼게요. 그리고 공부한 거 예를 들은 겁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다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 또다시 병이 정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이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거죠. 자, 문제에서 요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되죠. 그러면 병을 기준으로 뭐가 돼요?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는 거죠. 근데 보니까 요 정에게 소유권을 취득하냐 물어봤는데 병이 요 갑과의 매매, 갑의 배신행위, 이준행위에 대해, 배신행위 이중 매매에 대해서 적극 가담했어요. 그러면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범죄도 무효고 병에겐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는데 반사회적 무효는 두 가지가 아니죠. 절대적 무효니까 이때는 정은 선이어도 뭘 갖지 못하는 거죠.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소유권 취득하느냐 문제를 따지실 때는 요 앞사람에게 소유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고 앞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차단유 때문에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앞사람에게 소유권이 없어요. 없는 이유가 절대적 무효여서 없다면 이때 정은 선이어도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거고 없는 이유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거나 통정어의 표시에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선인 경우에만 소유권을 갖고 악이면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차단유라는 개념 때문에 앞사람부터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요 제3자에 대한 큰 틀이 뭐가 되냐면 해결이 되게 되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면서 자꾸 어떻게 따져보시고 검증하시고 그러셔야 헷갈리지도 않고 어려움에 봉착하지도 않는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는 뭐가 원칙입니까?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와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보호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43페이지 2번 방연무효 재판상 무효.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당연무효. 누가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지만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것을 재판상 무효라고 하는데 우리 교재 재판상 무효의 예가 상법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상법이 들어갔을까요? 우리 민법에는 재판상 무효가 없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무효는 누가 주장하든 안 하든 당연히 무효인 것이 원칙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3번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전부가 무효인 것은 전부 무효고요. 일부분이 무효인 것은 일부 무효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 민법이 설명 드릴 거고 뒤에서 보자고요. 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에서 유동적 무효라는데 이거는 이제 기초 강의 때 못하고요. 기본 강의 때할 거예요. 그래서 무효에서는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 볼 건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 144페이지에 일부 무효의 법리가 나옵니다. 자, 137쪽 후점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란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입니다. 항상 그러느냐? 자,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이죠. 가상적 의사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일부분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일부분이 무효면 전부가 쌍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그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는 했을 것 같아요. 가정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했을까? 이거 없더라도 했을 것 같네. 이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런 얘기. 자, 땅이 두 필지가 있어요. A 토지하고 B 토지하고 두 토지를 샀는데, A 토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전체에서 일부가 무효죠?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어떻게요? 전부가 무효니까 B 토지까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효인 A 토지가 없다면 B 토지만이라도 살 거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A 토지만 무효고 B 토지는 유효한 겁니다. 감 잡히나요?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옷가게 가가지고요. 상의 윗두리하고 바지 아랫도리 이렇게 두 개를 샀어요. 근데 윗돌에 대한 매매가 무효예요.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니까 상의에 대한 매매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바지에 대한 매매까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다만 상의가 없다면 바지만이라도 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바지만 무효가 되는 경우, 상의만 무효가 되고 바지 매매는 유효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자, 땅이 있습니다. 땅과 건물을 함께 샀어요. 근데 토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예요.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니까 건물 거래까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다만, 땅이 없다면 건물만이라도 샀을 것이라는 뭐가 인정이 된다면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렇지만 인정된다면 그때는 땅만 무효고 건물은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에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무효의 기초로서 우리가 좀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도 계속 써먹을 내용이니까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154페이지에 법률행위의 취소로 갑니다. 자, 취소에 대한 개념도 좀잘 잡으셔야 돼. 이것도 처음에 기초로서 잘안 잡아 놓으시면 나중 가셔서 시험이 임박해 가지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취소 개념도 좀 우리가 잘 잡아 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일단 취소란 뭐냐 하면, 자, 154페이지입니다. 서설이죠. 서설, 취소의입니다. 읽어볼게요. 민법상 취소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제한 능력이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혹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 등의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또 취소라는 것은 뭐냐면, 취소할 수 있는 없는 일단은 뭐죠? 유효한 거. 유효한데 일정한 취소 사유로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것이 뭐죠? 취소입니다. 다시 할까요? 다시 그럴게요. 자, 이 시점에서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이거 법률행위가 뭐예요? 유효해요. 유효한데 시간이 흐른 후에 취소권자가 취소를 함으로써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취소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입니다. 왜요? 일단은 뭐죠? 유효한 거니까요. 다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유효이긴 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인 거죠? 유동적 유효인 거죠. 자, 우리가 사기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다 그러면 X인 거죠. 왜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인 거죠. 유효이긴 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니까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다 그러면 뭐예요? X인 거죠. 왜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뭐예요? 유동적 유효니까요. 또 마찬가지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X예요. 왜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인 건데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유동적 유효라는 얘기니까요.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인데 뭐요?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구별 개념입니다. 1번 무효, 성립했지만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죠. 철회라는 것은 뭐냐면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시점에서 법률행위를 했어요. 요 시점에 효과가 발생했어요. 효과가 발생된 후에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라는 거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뭘 할 수 있는 거죠? 철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철회라는 것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효과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철회할 수 있어요. 왜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자, 의사표시는 도달이 되면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면 도달된 후에는 철회할 수 없고 도달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철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철회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을 우리가 철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제입니다. 해제는 우리가 계약법에서 제가 기초강의 때도 말씀드릴 건데 해제도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취소와 마찬가지예요. 다만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 행위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요. 또 해제는 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도 있고 당사자는 약조는 자유롭게 해제 사유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 사유만 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취소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여기까지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소 효과입니다. 취소는 원칙적으로 상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는 원칙적으로 취소된 경우 원칙적인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 보호가 됩니다. 원칙이 상대적인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 절대적 취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취소가 되면
제3자는 무효 반대죠. 제3자가 선이면 보호되지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보는데 첫째, 취소 사유. 자, 취소라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고 특히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도 취소 사유를 정할 수 없고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으로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취소할 수 있느냐? 첫째,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세 번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네 번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요 네 가지 사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고요. 다른 사유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세 가지는 그 효과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면 보호가 되지만 제한 능력자 간 법률행위의 취소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보호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취소권자입니다. 오늘은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 건데.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자, 취소권자를 공부하려고 한단 말이죠.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좀 들어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말씀 안 드렸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법률행위가 무효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아무나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사람,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 등과 같은 제한 능력자는 스스로가 한 법률행위를 스스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착오를 일으켜서 법률행위를 한 사람, 또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도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의 무엇도요? 승계인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네 가지거든요. 자세한 내용도 따로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자, 첫 번째, 취소권자를 공부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을 공부하지 않는 이유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반에서 취소는 정해져 있는 사람만이 취소할 수 있다. 또 취소권자가 총네 가지 종류죠? 네 가지 종류라는 말은 취소권자가 한 명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다음 중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권자를 찾으라는 문제에서 틀리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찾아서 틀린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취소에 관한 기본적인 기초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조건과 기한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이제 물권법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